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성숙한 믿음이라는 그 주제 아래 이제 야고보서의 그 아홉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든지 주어진 삶에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그 생활 등 여러 가지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다운 그 성숙한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어떤 세상에 학위나 뭐 자격증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뭐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실력이 됩니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뭐 학력이나 뭐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안수 집사장님 어떻습니까? 집사장님. 예, 없죠. 맞아요. 그런 것을 증명하면 좋은데,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있던지, 또한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했던지, 내가 어떤 성경 훈련을 했던지, 또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로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어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아니면 저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고보는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사람들의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런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즉 우리의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합당하게 우리의 혀를 올바로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뭘 올바로 사용해요? 혀를. 그 말을 잘 하라라는 거죠.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혀를 믿음으로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혀를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믿음으로.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요 지금까지요 흩어져 사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그 대상으로서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요, 오늘 본문인 그 말, 즉 혀로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상을 누구로 좁혔어요? 선생님이라는 그 직분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요, 말의 그 혀의 말로 성도를 가리키는 그 선생님을 1차적으로 이 야고보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 더 넓게 보면요, 어느 그 어린아이들에게, 자녀에게 부모요 된 자, 그리고 어떤 젊은이에게, 젊은이보다 좀 연장자인 자, 또 어느 목원에게 목조와 목녀인 자,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 전하는 자 등등, 사실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라는 그 직분은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이 선생님이라는 직분은요, 교사라는 직분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셔서 직접 세우신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교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를 받은 선생님은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올바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또 지키고 행하게 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변화받게 한 다음에 장차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생님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교회 안에는요, 이 선생님이라는 그 직분을 선호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뭐 누구나 다 나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와 아울러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이 선생님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아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물론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직적으로 가진 그런 성숙한 성도들은요, 바로 이 선생님이나 직분을 받고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소양과 자질을 가진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그 한인교회예요. 자신이 한국의 그 큰 교회에서 뭐 중보기도와 제자 훈련 등 그 많은 사역에서 자기가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많은 그 장년들을 교육하고 훈련했다라는 것을 자랑함으로 여기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 아,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했던 사역을 하기를 원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장년들을 내가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그 직분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그 담임 목사님 고민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왜냐면요 이분은요 이미 교회의 그 리더십들 가운데 그 영적으로나 그 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고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성경 공부나 훈련 같은 것은 뭐 자기의 뭐 수준에 안 맞았는지 자기의 그 뭐 마음에 안 듣는지 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참석을 하거나 또 준비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목장에 가면 목자 목녀들을 향하여서 야 목장 모임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아 당신들은 목자 목녀로서의 그 자질이 좀 떨어져요. 어쩌면 나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목자 목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요. 또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목사님과 전사님을 보면 아 저 목사가 뭐 어떻다느니 뭐 전도사가 어떻다느니 뭐 제가 강대상에서는 고운 말로 하지만 사실 뭐 무슨 아가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거친 말을 해가면서 그 모욕을 주는 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게 현재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중이라도 이러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저는 그런 분의 요구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당시 흩어져 살았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회 안에는요, 뭐 인정으로 세웠든지 연줄로 세웠든지 뭐 상황적으로 뭐 세웠든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양과 자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면서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개인의 의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의 영의 그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그 진리를 가르친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친 대로 예수님처럼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과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가 열변을 토하고 많은 지식을 전달해 준다 하더라도 그 배우는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 교사가 자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배우고도 행하지 않는 자보다 말의 실수로 잘못 가르친 자가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소양과 자질이 없는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은 선생님이 되지 마. 괜히 선생님에 대해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이 세상에는요 100% 말의 실수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야고보는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온전함은요, 뭐 완전하다, 뭐 완벽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성숙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하는 말에 있어서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실수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그 혀를 잘 다스려서 실수를 없게 하는 사람, 실수가 적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그 혀를 다스려서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화나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귀찮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말로 우리들에게 실수를 할지라도, 그냥 이에 대해서 우리 혀에 나오는 그 모든 말들 그냥 확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혀를 잘 사용하셨어요. 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잘 알고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혀를 잘 알고. 야고보는 우리의 혀는 두 가지의 그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혀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3절과 4절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서 야고보는요, 타는 말과 또 타는 배에 대한 그런 예화를 통해서 그 혀의 또 한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흘 전에 저는 그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그 포트워스에 있는 그 스탕야드라는 것을 이제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시간이 되면 소들의 그 퍼레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딱 갔더니 그 소들을 이제 통제하고 인도할 그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고 그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그 말을 직접 본 아이들은 너무 신기해서 살며시 들어가서 혹시나 카우보이 아저씨한테 혼날까봐 천천히 가서 말의 그 머리를 살짝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요,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성장한 그 말들은요, 바로 그 앞발에 그 발바닥서부터 그 어깨까지 그 높이가 평균적으로 한 5.3피트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평균적으로 1210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한번 달리게 되면 시속 한 39마일 정도로 다니는데 그 동물들 중에서는 그래도 빨리 달리는 그런 동물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그 말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부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이게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서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서부 영화를 보면 가끔가다 그 야생마를 그 길들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야생마를 이렇게 잡아와요. 잡아오면 좀 우리에 이렇게 갇히고 나서 이제 말을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힘 좀 쓴다는 그 카우보이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번 나와가지고 밧줄을 축축축 해서 그 말의 목에 딱 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의 등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말이 놀래서 막 날뛰니까 그 카우보들이 떨어져요. 그러면 옆에 있던 다른 카우보들이
아유 한심한 녀석 하면서 자신이 또 말했다. 내가 이 말을 길들이게 놓아 라고 하면서 그 말을 타다가 어떻게 돼요? 또 떨어져요.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떨어져요. 영화를 보면요. 그렇죠? 그럼 그 순간이 되면 어때요? 좀 멋진 음악과 함께 주인공이 탁 나타나서 멋지게 그 말에 올라타서 그 목에 메인 밧줄, 고삐를 꽉 참고 그 사납게 뛰노는 그 말과 함께 한참을 뛰다가 어떻게 돼요? 이 말이 아주 극적으로 이 카우보이의 주인공의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 주인공은 이 말과 함께 세상의 온갖 나쁜 악당들과 싸워서 승리를 걷는다라는 것이 그 이야기의 중요한 그런 줄거리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어떨까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 아니 영화에서나 저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 좀 쉽지 실제적으로는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잘못하다가 말에 뒷발굽에 이렇게 치게 되면 어때요? 사람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도 위험하고 힘든 일이 바로 이 말을 길들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순종시켜 인간의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의 입에 작은 새토막 즉 재갈을 물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납게 뛰어노는 그런 야생마를 할지라도 그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면 인간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는 또 하나의 그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타는 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배를 좀 원어적인 그런 의미로 찾아보면 이 바람에 밀려 움직이는 큰 범선을 의미하게 돼요. 근데 이 타는 배를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그 표현이 뭐냐면 큰 배 그리고 지극히 작은 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좌우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5절 전반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혀가 말의 재갈이나 큰 배의 키처럼 사람의 그 육신에 의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 있지만 혀는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혀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요 여기서 혀를요 불 또한 불타는 삶의 수레바퀴 그 다음에 지옥불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들의 결과는 바로 멸망이라는 거예요. 먼저 불은 어떻습니까? 작년 11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산불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산불이요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리우는 산타에나 그 강풍을 타고서요 그 해변에 있는 그 해배 도시에 있는 그 말리부라는 그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수레바퀴는 어때요? 수레바퀴 옛날부터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생을요 수레바퀴에 비교하면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그런 계절 즉 시즌은 바뀌고 삶의 시즌도 어때요?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우리 인생이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바퀴에 불이 붙으면 어때요? 불이 붙어서 그 수레바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불타 파괴되면 그 수레바퀴는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잘못된 그 혀의 사용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주저앉고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뭐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눌 때 종종 나눴던 부분인데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 즉 멸망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괴력을 가진 혀를요
마치 제갈로 말을 다스리고 키로 큰 배를 조종하듯이 그 혀를 다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토록 혀의 다스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한 그 이유는요, 이 혀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길들이기 힘든 그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쥐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명하시고 또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비록 그들이 선악과의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인간은 어때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그 짐승들과 새와 벌레와 그 바다의 생물들을 길들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수없이 많은 그런 야생 생물들을 길들여 왔음에도 인간이 여전히 길들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그 지극히 작은 혀만큼은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말치 길들여지지 않은 그 동물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야생 동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야생 동물이 사람을 해하고 죽이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길들여지지 않는 그 혀는요, 끊임없이 악한 것을 말하게 하여서 사람들을 병내게 하고요, 그 입에 있는 그 도끼를 뿜어내어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그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요, 시편 52편 2절에서 4절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마치 그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남에게 해를 입히고 거짓말과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였고요, 140편 3절에서는 악인은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현실 때문에 다윗은요,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입을 좀 지켜주세요. 제 입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제 입에 나오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말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퀴즈를 함께 드릴게요.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은 곳, 집사장님께서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틀려요. 괜찮아요. 친교실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그 교회를 얘기하면 바로 교회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찬양하면서 주님 뭐 오늘도 말씀해서 아멘 하면서 주님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믿고 아멘 하고 딱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성도들과 싸우면서 은혜를 가득 받았던 그 은혜를 어디요? 주차장에 다 떨어뜨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괜히 왔어 뭐 그러면서. 물론 교회 안에 벌어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요, 이 이야기에 우리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 죄인이에요. 저는 회개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어요 라고 하면서 예배를 은혜스럽게 마쳤지만 예배 후에 또 친교 모임과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자신의 그 기분에 맞지 않는 그 상황을 맞았을 때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했던 그 고백했던 입으로 어떻게 해요? 그 형제와 자매를 욕해요. 그 형제들과 싸워요. 아니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서는요 모든 것이 다 벌써 나왔어. 벌써 전달됐어요. 마음속에서는 벌써 저 사람을 무덤 속에 묻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요 야곱은 우리들을 향하였어요. 10절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도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힘을 가진 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혀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은 이 큰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올바른 열매가 맺도록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사람의 혀가 하는 그 이중적인 그런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당시의 유대인들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바로 샘, 우물 그리고 유대의 그 대표적인 그 나무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강수량이 그 풍부하지 않고 건기가 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샘에 늘 의존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우물 파기였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그런데 샘을 파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샘을 다 판다고 좋은 물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쪽 물을 팠더니 이쪽 물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 쓴물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물을 또 옆에 우물을 팠더니 어때요? 이곳에 너무나도 달콤하고 시원한 그런 물이 나오는 그 단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먹을 수 있는 그 단물이 나오고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샘 주위에 주로 도시를 세우면서 그들은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이 샘물의 특성과 마찬가지로요 그들의 일생 가운데 또 하나의 그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오고 또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열린다는 그 자연의 법칙을 그들은 애나 어른이나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 나무가 근본적으로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어때요?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고 지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혀도요 이런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있으면 그 입술로는 선한 것을 낼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어때요? 그 입에서는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들의 입은 그 악한 것을 계속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그 높이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심령을 죽이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은 어때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나의 그런 말의 실수로 인해서 또 내가 알지 못한 말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상처 준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는요 믿음의 형제와 자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는 선한 능력이 주어졌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혀를 다스립시오. 그리하여서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십시오. 어느 한 농촌에 아주 아름답고 평화롭게 부흥하고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한 A라는 그런 여집사가 주동이 되어서 다른 B라는 그런 여집사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A라는 그 여집사님이 생각하기에 모든 면에 있어서 이 B 여집사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보다 예쁘고 자기보다 봉사도 잘하고 자기보다 재능이 많아서 모든 교인들과 목사님으로부터 사랑과 그런 관심을 이게 받는 것을 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집사를 헐뜯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지도 않는 그 소문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퍼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것이 다 퍼지게 되어서 더 이상 이 비라는 집사가 이 교회에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럽던 이 비집사는요 목사님께 와서 울면서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서 B 집사를 중상모략했던 이 A라는 그 여집사가 부흥회를 통해서 되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전에 B 집사에게 했던 죄를 회개하고 목사님께 찾아가 이 B 집사에게 했던 그 잘못을 다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목사님은요 이 A 집사에게 한 가지 일을 시켰대요. 그 뭐냐면 집사님 집에 가셨어요. 닭장 있죠. 거기 닭 한 마리 잡아서 닭의 털을 한 움큼 뽑은 다음에 그 털을 온 동네에 뿌리십시오 라고 했대요. 집사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했지만 그래서 순종하고 닭털을 뽑아다가 온 동네에 그 남김없이 다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왔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그 뿌렸던 닭털 있죠 그것을 다시 주워오세요 라고 이 A 집사는요 또 순종하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 닥터를 죽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지만 그냥 몇 가닥밖에 주워올 수가 없었어요. 돌아온 여집사는 목사님께 돌아온 여집사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집사님은 예수님께 회개 기도를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죄는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집사님이 그 비집사님의 마음에 입힌 상처는요 이 거둬들이지 못하는 이 닭털처럼 영원히 남고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음을 집사님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과학자가요 한 사람이 평생 뱉은 말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상에 수백억의 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똑같은 그런 음파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사람마다 파장이 다르고 또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어느 공간에 그 말들이 다 쌓여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계를 발명해서 어느 사람의 그 목소리의 그 파장을 딱 맞추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론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이 과학자의 말처럼 나중에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을요, 어떤 사람이 기계를 발명해서 그 말을 다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섬찟하더라고요. 제가 안에 했던 말을 다른 사람이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과학자의 말은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말을 주님이 들으신다 하더라도요, 부끄럽지 않고 또 제약된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혀를 다스리고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처럼요,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했고 또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집에 가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해서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